네, 지난 주말 충남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태안에서는 화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호석 기자,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8일 아침 8시 40분쯤 태안군 원북면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발전소로부터 20k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만큼 강력했는데요. 소방당국은 8시 5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은 복합발전설비 상층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화재 당시 현장에 작업자가 없었고 주변에서 일하던 직원 12명은 즉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측은 추후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폭발과 관련해 재난 문자가 전송되지 않았는데요. 태안군은 현장 판단 결과 확산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발송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산군에서는 또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지난 7일 밤 10시 30분쯤 예산군 오가면에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나무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 안에선 신원을 알수 없는 승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조사 결과 차주가 외국인으로 확인돼 승객 2명을 외국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